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께 대하여 절실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65편 5장 6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예, 7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라 하면 별로 안 듣고 싶은 얘기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난이 가져다 주는 열매, 얻는 유익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이 고난에 대해서 이거는 부딪히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일들이지, 피할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라고도 하죠. 그 개신교의 영어로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이제 한거또 거스리는 자, 이제 이런 뜻이죠. 대항하는 자. 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크리찬,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건 그래도 듣기가 좋은데, 왜 그리스도인을 이 신교, 구교를 나누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냐 하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 조항을 가지고 구교에 대하여서 천주교죠. 거기에 대해서 이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얻어보고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고행도 하고 무릎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기를 꺾고 열심히 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는 성경도 구할 수가 없어서 경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하나 얻게 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행위를 착하게 해서 선행을 해서 죄를 안 지어서 또 금욕 생활을 하면서
죄를 씻어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말씀이 들어오고부터 그가 바라본 이 세계는 완전히 이제 거짓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신부나 그 주교나 교황이 하는 그 얘기들이 너무 이제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고, 또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속죄부, 면죄부죠. 그것을 돈을 주고 사면 죄가 사해진다. 정말 얼토당도 안 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대로 이제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루터가 받은 그 생명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이제 부딪힌 것입니다.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걸 따라서 떠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 세상의 것들과 반대잖아요. 사단이 쳐놓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쳐놓은 그 체계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하고는 반대여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뒤로부터 붙여진 이름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있어서 부딪히면 자연스럽게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정말 보람된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복된 것입니까? 500주년 기념 행사가 3년 전 2017년에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그때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복음을 들은 그 열매들은 없었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뒤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굉장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막 나타내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난받는 자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부딪히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 좋은 게 좋다 해서 그냥 타협하고 막 지나가서 그렇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안 부딪히는 게 비정상입니다. 부딪히는 게 정상이고 고난받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맺혀지는 열매는 확실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르드개 같은 사람도 하만에게 절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웠습니까? 근데 안 하는 겁니다. 거슬렸습니다. 당연히 이 모르드개 한 사람 죽이는 게 정말 가벼운 벌이다 해서 유대인 전체, 모르드개가 소속된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왕의 그 의인까지 찍었으니까 확실하게 집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를 밀어붙이고 자기 안에 그냥 생명은 있지만 머물러 있는 에스더에게도 나아가라고 얘기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어야 하고 망해야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에스더 안에 있는 생명력이 막 터져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만이 제거가 되지고 모르드개가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다시 복권이 되고, 오히려 그들을 해치려고 했던 존재들이 그들의 손에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타락한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흘러가는 이 흐름,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안 거슬러 올라가면 그건 이미 타락한 것이고 히브리서의 그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또 우리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또 고난을 통해서 다시 증명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또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왔다 하면 아, 저 사람 뭔가 잘못됐어. 하나님의 징계야, 저주야, 처벌이야.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은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히 경험해야 될 과정일 뿐인데 사람들은 자기 그 생각대로 선악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들은 당당하게 총리의 가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우도 좋았습니다. 또 그 고센 땅에 배치해 줬고요. 모든 대우가 좋았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의 아들 왕들이 죽고 하면서 점점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벽돌 굽고 정말 그 학대받는 종의 삶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 그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을 야곱을 통하여서 이미 가나안에 약속을 줬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네가 반드시 여기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야, 정말 여기 살고 싶지 않다.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할 정도로 그들 마음에서 이제 가나안을 사모하는 마음이 형성되고 약속을 기억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 이끌어 나와도 조금은 문제 생기면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은 또 그 마음들도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자꾸 이게 분명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육체를 따라서 떠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육체를 저항하면서 육체를 거스리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사귀게 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넓이와 또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해 주시려고 한다.
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61편 2절에 보면 그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좀 더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뭐 지위를 높여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수준에서 자기 감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각,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나를 보게, 나를 올려 인도해달라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깊이가 필요하죠. 바다도 태평양 바다의 깊이하고 대서양 바다의 깊이가 다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깊이가 다 다르죠. 깊을수록 든든하게요. 요동 안 치고 또 포용할 수 있고 이제 그 세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였냐?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는 게 이제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듣잖아요. 듣다가 보니까 듣는 게, 듣고 아는 게 내 신앙인 줄 착각할 때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는 거지 그게 네 마음의 믿음으로 변한 건 아니야. 사람들은, 어떤 분은 그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머리에서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형편을 줘서라도 이제 그 두 가지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줄 착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 능력이 안 됩니다. 이제 믿음이 왔을 때 그게 능력이 되잖아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 일을 하면서 이제 갈수록 마음에서 이제 누가 일하는 세계입니까? 처음에 구원 받고 또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찬송가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우리 주 예수. 이제 그 찬송가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고난이라 왜 고난을 줘요? 내가 내 일을 내 일인 줄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데도 내가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살 동안에 하나님 그거 벗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향유의 향기가 나잖아요. 저 옥합이 일하는 세계가 아니고 향유가 일하는 세계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다가 보니까 와, 나로서는 안 되겠다. 이 선교, 이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나 같은 내 그 껍데기 옥합의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벗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겠다. 이거 선교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바꾸는 거 내가 못 바꿔. 난 아니야. 이게 무너지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일하는 데 대한 소망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일로 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냥 그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만 내한테 넘겨. 내가 할게. 넌 쉬고. 그래서 이 관계를 조정해 주는데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무거운 짐도 주고 제가 정말 이 중국이라는 그 형편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 큰 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형편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저는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마음이 넘어가면서 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고 주님이 일하는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물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우리가 주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얼핏 들기로 이러더라. 누가 이러더라. 이렇다 하더라. 이제 그렇게 우리는 많이 삽니다. 근데 욥도 내가 듣기는 주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듣는 정도가 아니고 친히 눈으로 확인이 됐다.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이게 욥이 받아야 될 고난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 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말씀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고난이 즐겁습니까? 유쾌한 겁니까? 안 유쾌합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익을 생각하면 이 즐겁다 안 즐겁다 하는 이 세계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이면 이건 다 지나갈 것들이고 맺혀지는 열매는 유익이라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고 각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진다는 것이죠. 스페인 속담을 제가 한번 봤는데 냇물에서 그 돌들을 제거해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돌의 부딪힘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아름답다는 거죠. 자연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워주고 순리롭게 흘러가라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노래 소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주님을 얻어가라는 것이죠.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가 잘 날아갈 것 같지만 저항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저항이 우리를 오히려 날게 해주고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고난 안 주잖아요. 아무나 징계 안 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사실 자격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더니. 자,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두 가지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주인이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도 그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가 맏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맏아들이 불만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적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찐 소도 잡고 불평을 토했을 때 아버지가 야, 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이제 그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주인이다. 또 상속을 이을 자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상속자라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회사가 있는데 재벌들이 1세, 2세, 3세 이렇게 이제 회사를 계승시켜 주잖아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와서 채용 시험 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된 사람이 있고 또 자녀로서 뭐 공부하고 유학을 해서 이제 경영 실습을 위해서 회사에 들어온 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부장이라 해도 여러분 같겠습니까? 뭐 말 하나만 하죠.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책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쳐서 들어온 직원으로 부장이 됐다 하면 물론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회사를 또 잘 되게 하는 것도 직원으로서는 가지고 있을 마음가짐인데 그렇다고 해서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이걸 회사의 장래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다. 유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면요. 지금은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떠며 또 앞으로 이 업종이 이 산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유명한지 아니면 정리하고 아니면 축소하든지 확장하든지 뭐 이런 데 대해서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밤을 새워서 일을 했다 해도 막 그게 크게 막 내세울 만한 일이 안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 이 회사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그 영광스러운 거나 이 성공이나 이 부자가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 겁니까? 자기 건데 그게 무슨 밤새워 일을 좀 했다 해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무한 책임을 갖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또 기업을 이을 자로서는 당연히 어려움도 함께 해야 되고 또 밤새워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자기 것 다 팔아서라도 넣어서라도 이 회사를 살리려고도 할 것이고요. 희생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난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것이니까 이게 전부 나의 삶 전체니까 자체니까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종 아니야. 종의 근성 버려. 종은 문제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 퍼뜹니다. 그러나 아들은 안 그렇죠. 주인은 안 그렇죠. 주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젖어서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당연하게 함께하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뛰어들어서 이것을 헤쳐나가고 부딪히면서 생명력을 얻고 여기서 유익을 가져올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도 정말 무한 책임을 가지면서 갖고 방주를 110년간 이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110년, 100년 넘게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고난인데도 그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마지막에 얻게 될 영광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 고난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다. 또 하나님의 후사지만 또 그리스도의 후사다. 영광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다윗은 이 시편 71편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래를 하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이 고난 통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제는 자기 감각 안 믿는다. 자기 느낌이나 경험 안 믿는다. 이제 뭐가 지켜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다윗의 삶을 보존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배운 게 많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 말씀의 법칙을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형편에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다윗은 배워버렸습니다. 전에는요, 말씀은 그렇다 해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릇 행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이나 탐심을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진짜 정금같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내 판단 다 망하더라. 이 말씀의 판단이 내 삶을 온전히 지켜준다는 것들을 다윗은 배워버렸는 거죠. 그래서 71절에도 이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70절에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저들의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 더부룩하게 군 살만 팍 져 있는 인간적인 것들과 또 감정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어떤 것들로 꽉 채워져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 군살 다 빠졌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또 육신적인
판단 다 틀린다는 거 이제 배워버렸습니다.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운 게 뭐였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다. 율례를 배워놓으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이 율례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매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또 말씀이 막 필요할 만큼 또 믿음으로 해야 될것 같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잘 지나갑니다. 예레미야서 12장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평안한 땅에는 네가 무사하다. 그러나 요단의 창일한 물가에서는 네가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는 율례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평안할 때뭐별 문제 없을 때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단 물가에 그 강물이 넘쳐날 때 그때 믿음 안 배워놓으면 하나님 율례를 안 배워놓으면 너 어떻게 할래?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또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율례를 몰라버리면 인생 전체가 또 무너지는 것도 있거든요. 홍콩에 그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그 담수호가 있습니다. 여러 개그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만큼요. 바다를 막아서 이 물을 저장을 해놓은 두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어느 날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여러 그 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 놓았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게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도 대륙에서 동강이라는 그 광동성 그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을 또 사오는 겁니다. 사서 이 저수지에 넣었다가 그걸 또 바다로 또 방출을 나가는 겁니다. 왜 저러느냐고, 물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그분들이 얘기하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10년에, 통계상 10년에 한번 정도는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그래서 10년에 한번 정말 물이 없어져 버리면, 부족해 버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한 번을 위하여서 10년을 불필요한 돈을 들여서 사서 버리고 사서 버리는데, 이제 한 번은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10년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자, 우리 신앙을 생각하면요. 한번 정말 결정적인 일들이 인생에서 오잖아요. 정말 필요할, 믿음이 필요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 안 배워놓고 하나님 율례를 안 배워놓으면, 하나님 법칙 안 배워놓으면 인생은 정말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이 노래를 할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을 가진 자인데 떠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느 날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와,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저도 선교 나가서 늘 쫓기면서 이 심장이 남아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고 충격적인 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다윗도 어느 날그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서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이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왕은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줘서 주거지로 삼게 해줬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 방백들이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는데 다윗이 함께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도 못 가고 시글락 자녀와 아내와 또그 재산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태워져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특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요. 갈데 없어서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따라다녔고, 다윗이 그들을 꼭 식객처럼 보호해줬잖아요. 길러줬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가 딱 만나지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 망했다. 아내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도 울 기력이 없이 울었고 고통스러운데,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저는 막, 나도 차라리 죽고 싶다. 너 죽고 나 죽고. 아마 이 감정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괘씸하잖아요. 지금까지 보호받고 좋다 하고 잘 따라왔었는데 자기 유익과 안 맞으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넘어갔을까?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정말 자기 육신의 판단, 자기 마음 안 믿었습니다. 왜요? 율례를 배웠습니다. 늘 자기는 이제 끝날 것 같다 생각을 했었을 때 끝이 아니었거든요. 그 육신의 감각은 늘 너 이제 끝이야. 여기서 너는 인생이 끝나는 거야. 비록 기름을 부었다 해도 사울의 손에 너는 어느 날 죽을 거야. 뭐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굴 속에 숨었는데 어떻게 그 입구에서 사울이 잠을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 지켜주는 것을 하나하나 고난을 통해서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다. 이게 이제 다윗의 결론이겠죠. 다윗의 육신에서 나온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몸도 명도 다 끝나버리는 순간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러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보았을 때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믿을 게못 돼. 그건 내 판단일 뿐이야. 내 감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달라. 이게 있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걸 배워버렸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 묻습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아말렉을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늦었다. 아니죠, 그죠? 정녕 미치고 다 도로 찾는다고 얘기해 줍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진짜 추격하는 겁니다. 강제로도 안 합니다.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면 쉬게 합니다. 또 버려진 애굽 소년 그 바쁜데도 또 치료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 같은데 애굽 소년 다 건져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를 아말렉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정말 배운 게 뭐였겠습니까? 그가 돈을 벌었겠습니까? 무슨 배경을 또 인맥을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운 게 있다면 내가 율례를 배웠다. 저도 이제 94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감사했고 또 가슴 부푼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달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한 3개 정도의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형제자매들도 우리 집에 오고 저도 다니고 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또 중국을 배우면서 너무 이제 소망스러워할 때였는데 5개월 만에 잡히게 되고 체포가 되고 전격 그 처벌을 받고 추방이 됐습니다. 너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했는데 그것도 하나 안 지켜주십니까? 그것도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울기도 하고요. 너무 억울하고 또 아쉽고 이제 다시는 이제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속이 되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이번에 나도 같이 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추방이 되고 어수선한데 그 바쁘신 목사님인데 내가 같이 가겠다. 뭐 어떻게 준비할지를 몰랐는데 정말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수양회를 하게 됐습니다. 183명이 참석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말씀에 이끌려지면서 정말 그 복음의 기초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경 기초가 놓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는 절망 속에 있었고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가졌던 그 감각이 다 가짜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 1년 반 정도 뒤에 또 체포가 됐습니다. 이번엔 이제 충격이 그 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의를 해주겠다는 또 어렴풋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또 추방됐다가 또 한 두 달 만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복음의 역사들이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북방에서 정말 그 전도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도자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10여 개 그 모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이 다 이런 수양회를 동시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입었죠. 두 번째 때 나올 때도 사람들 울고 이제 많은 그 슬퍼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10여 년을 이상을 10여 년도 넘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잘 지냈는데 다시 제 3차로 또 추방이 됐습니다. 또 체포가 되고 또 이 추방이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율례를 저도 많이 배워버렸습니다. 아, 이거 즐거워할 일이야. 어떤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제게 주는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율례가 제 마음 속에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슬퍼하거나 하지 마라. 저도 제 마음에 잔치하자, 잔치하자.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야곱, 저 아브라함이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다. 우리의 성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도 된다. 정말 형제자매들이 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우리가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홍콩 시대를 여셔가지고 홍콩에서 그 유명한 구원은 난해한 겁니다 하는 그 집회 CLF 시대가 열렸습니다. 목회자들이 함께하면서 어떤 교단이 아닌 교파가 아닌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정말 그때 115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 믿으면 쉽습니다. 구원은 난해하다 했는데 믿으면 쉽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정말 그들 마음이 다 복음이 트여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27년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길들을 또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일들이다 저런 일들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에서 별 요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또 장막들을 넓히기 위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실 뿐이지 이 일들이 고난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판단, 이걸 가지고 살면 우리는 늘 그르댕할 수 있고 건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례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짐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법칙 하나만 배워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아니야, 문제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야. 여러분 체포가 되고 감옥을 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왜 이런 일이야? 근데 이 율례를 배운 종들 앞에 나가면 괜찮아,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따라가기 힘든 경지죠. 근데 종들은 율례를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대로 되기 때문에 막 어떤 형편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죠, 그죠? 괜찮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라. 이제 이
세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 율례를 배웠다고 자랑합니다. 그 율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례가 다윗을 목동 양치는 그 일개 목자를 목동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삼아주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걸 하나 배운 다윗은 왕으로 갔고 사울은 율례를 배우지 않습니다. 형편만 지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 일만 없으면 좋겠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례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형편을 바꾸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또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그 율례 법칙을 세워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저희들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이 그때그때 어려울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성경에 없어도 될 만큼 마음속에 살아서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이제 남아있어서 그게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저를 잡아주는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제 삶을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율례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분도 이 율례를 배웠으면 자기가 봤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이 왔다 해도 그것도 자기 감각일 뿐이다. 네 판단일 뿐이다. 이것만 한번 넘어갔다면 그 고통, 그 어려움, 쓸쓸함, 처량함 그거 다 넘고 정말 새로운 세계를 또 얻으러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것이 이 주의 율례다. 이것만 배우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